자, 이0910 프로리그 라인업 매치가 아무래도 이제 다가올 0910 시즌에 조금 더이 여러 팀들에게 도움이 되고 팬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신영 선수와 김성대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본다면요. 네, 확실히 뭐 맵에 대해서 아직 익숙치 않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도 완벽하게 집중하는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환경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환경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경기가 자신의 생각과는 말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집중력 있게 찾아갈까? 이것을 무대 위에서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끔 만든 경기가 심판의 날에서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강 선배님. 뭔가 아까 자신이 좀 생각한 대로 플레이하는 거뭐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짜 상상력이라든지 중간중간 그 본능적인 센스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코칭 스텝의 얘기도 좀 들어가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패보다도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승패를 떠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네. 그런 양상인데 그렇죠. 뭐, 지금 이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자신의 플레이가 팀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팀을 이제 위한 플레이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팀을 위해서라도 좀더 치고요. 눈이 확 뜨이네요. 진영 그러니까요. 선수입니다. 야, 이제 진영 선수가 우리를 좀 정화시켜주겠다 한것 같습니다. 자, 예. 진영 선수입니다. 진영수 선수, 뭔가 진짜 프로리그 뭐 에이스 결정 졌다 이런 걸 생각이 나는데, 예.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예,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STX의 뭐 주력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진짜, 전성기 시절만큼은 그런 뭐 좋은 성질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정신적 지주로서,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비장하고 꼭 승리를 갈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스타일도 확실하고요. 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저그킬러, 저그킬러로서 명성을 쌓아나갔었던 진영 선수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왔고요. 네. 자, 정명호 선수가 정명호 선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김성현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했었거든요. 예. 네, 하지만 진영수를 잡는다면 정명호 선수 결국 좋은 성적 내면서 이 라인업 매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정도 되면 분명히 010 시즌에서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그럼요. 오늘 뭐 진영 선수, 정명호 선수가 잡아내고 숙소로 돌아간다면 첫 경기는 졌지만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이제는 뭐 라인업 매치 리스트는 없거든요. 네. 바로 이제 10월 10일에 시작되는 010 시즌의 본격적 팀이 돼야 될 상황만 남아 있습니다. 자, 또 진영 선수는 역시나 또 후배들한테 뭔가 한 수 또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영 선수의 출격이네요. 네, 굉장히 역시 이제 진영 선수도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멀티를 파괴할 줄 알고 저그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1인자 수준, 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진영 선수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에서 무력하게 자신의 팀원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뭔가 느낀바가 많을 겁니다. 네, 확실히 저그를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것. 팀의 에이스 테란으로서 그리고 팀의 가장 또 경험 많은 테란으로서 분명히 이 정명호 선수 를 뭔가 휘두르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을 정명호 선수가 과연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진영 선수가 18승 22패 말하자면 50%에 안 못 미치고 있는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영 선수 혼자 탓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워낙에 장기 레이스에 거기서 끝까지 혼자서 고군분투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긴 1년간의 대장정에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진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주 체력이 빠지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 리그도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 리그, 팀 간의 리그 모두 자신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진영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만한 이런 신예 테란들이 라인업 매치를 통해서 발굴되기를 누구보다도 이 진영 선수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네. 팀도 잘 되고 진영 선수도 잘 되고 그 선수도 잘 되고 예. 다잘 되는 거거든요. STX 소울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팀이 마찬가지로 에이스 카드가 있고 에이스의 뒤를 얼마만큼 어느 선수가 잘 받쳐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STX 소울의 테란 라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승리가 없는 정병호 선수. 0승 5패 기록이 있었고, 오늘 나와서 김성현 선수에게 12분 40초 만에 미국을 끊었고요. 명실상부한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진영수. 자, 정명호 선수 12분 40초 만에 패한 정명호 선수 그리고 진영 선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은빛 날개입니다. 정명호 선수 진짜 무언가 좀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승리도 챙기고 승리를 이제 팀에게 좀 보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경기 이겨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무대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경기는 많이 이겨줘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아마? 그렇죠. 예. 예, 많이 했죠. 아, 그러면 뭐 잘 아시겠네요. 확실히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정명호 선수가 그때 당시 이제 강민 해설과 같이 같은 팀에 있을 때 그때 참 잘했지 않습니까? 운구로 분화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겁없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어요. 예, 없어졌어요. 겁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명호 선수가 실력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럴 때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정명호 선수가 한참 자신이 잘할 때 플레이를 계속해서 VOD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서 자신감을 좀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야구 선수들도 자신의 어떤 그 뭐 투구 폼이라든가 그 배팅할 때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트러졌을 때 자신이 한참 잘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을 쳤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이미지를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슬럼프를 벗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자신이 이겼을 때 그리고 이제 중계진들이나 또 팬 여러분들에게 환호받을 때 예, 바로 그때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숙소에서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명호 선수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단점을 좀 짚어드렸긴 했습니다만은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뭐 정명호 선수가 또 잠도 굉장히 많긴 많은데 뭐 그런 것들 외에 장점을 말씀드리면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코치해줬을 때 잘 받아들입니다. 네. 예, 즉석에서 경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만 100% 잘 받아들이면서 경기임에도 실력이 부쩍부쩍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잠들지만 않는다면 예, 확실히 예. 흡수력도 좀 좋은 예, 이런 그 정명호 선수입니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지 돌파구를. 네. 누가 찾아주지 자기 찾아야죠. 자, 일단은 반응은 방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SP가 살짝 맞추셨을 때 눈치를 채고 기술을 돌린 드론 정명호 선수. 네, 진영수 선수 뭐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예, 진짜 대표 테란이죠. SK 서울팀에. 예. 뭐 2006년 이후 테란 에이스로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진영 선수가 테란 라인을 좀 이끌어가지고 왔는데 1년간의 장기 레이스에서 진영수가 막판에 좀 체력 저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진영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라인업 매치를 통해서 발굴되는 새로운 신인들이 자신이 좀 지쳤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예. 이런 선수가 발견되기를 되게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입장에서도 그렇죠. 또 진영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영 선수가 개인 리그에서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백업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매번 팀 단위 리그에 나와서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니까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치는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올수록 좀 더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더욱더 이루어져야 돼요. 야, 예, 필요하다면 운동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예. 뭔가 자기 관리.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100%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원베럭스에서 머린 소수 찍고 앞마당에 대놓고 확장기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그를 압박하기 위한 준비를 슬슬 하긴 하고 있는 예, 진영 선수입니다. 정명호 선수는 바로 이렇게 진영 선수가 뭔가 수비적인 자세로 예, 본진 안쪽을 수비하고 있을 때 파고들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미리 준비하던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다른 운영적인 어떤 그 능력들을 좀 발휘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 끝날 때 오늘의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STX와 이스트로의 팬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스코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코어 기준이 그렇죠. 아니라 가능성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3대0 끝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이유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명호 선수는 진짜 일상생활에서는 좀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예.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불가사의한 일들이?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예, 그 전지훈련을 안 간 적이 있었는데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로 이제 전지훈련을 갔었을 때 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전거를 타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예, 사고가 날 뻔했다고 타는 도중에 예, 타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예, 굴러 떨어질 뻔했다. 야, 내리막길에서 잠드는 거 참 쉽지 않은 이런 그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하네요. 네,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예, 다행이네요. 네. 챔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어떤 핵심을 지금 잡아갖고 왔다는 것 같아요. 그냥 노멀하게 플레이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예. 일단은 그 지상분야 업그레이드를 그 진영 선수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해내면서 아주 뭐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섞든 아니면 저글링과 러커를 섞든 간에 상대방을 좀 당황시키기 위한 이런 식의 플레이를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예. 3단 3베럭스. 예. 아, 이 전략은 뭐 예전에 진짜 웅거르브라고 해서 정명호 선수가 좀 사용을 해봤던 그런 빌드인데. 네네. 어쨌든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빌드 자체는. 예. 자, 확 깨는 경기를 보여줘야겠죠. 예. 정명호 선수 처음 보여지는 빌드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자주 보여지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진영 선수도 잠깐 간과하다가 이거 저글링 왜 이렇게 세? 뭐 이러면서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자, 스캔 달고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네. 올려주고 있는 진영수입니다. 갑자기 저글링이 안 죽거나 뭐 이러면은 그 진영 선수도 경험 많지만 당황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스파이 올려주고 있는 정명호. 저글링 업그레이드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딱 이 빌드 체제상 정명호 선수가 뮤탈리스 컨트롤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선군 준비 3개. 예, 콤보가 돼야 됩니다. 저글링 따로 뮤탈리스 따로 이러면 막기 쉽죠. 근데 같이 오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4개까지 들려주고 있는 정명호 선수입니다. 예, 저거한테 압박 심어주는 거는 진짜 진용 선수 예술이거든요. 달라요 그게. 예, 그 압박감이 이 뮤탈리스크가 나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글링 업그레이드 아무리 잘 되어 있어봤자 머린 메딕 못 이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스파이는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 정명호 선수입니다. 과연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네, 아주 타이밍 좋게 그리고 아주 그 진짜 초까지 초단위까지 생각해서 뭔가 경기 운영을 하는 걸로 유명한 이 진영 선수이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가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냥 스나이핑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뮤탈리스크 등장. 이제 슬슬 시작이에요. 정명호 선수가 뮤탈리스크 운영 이제 하면서 저글링 뽑아가면서 제2의 게스 멀티도 확보를 해줘야 나중에 이제 하이브테크 딱 올라갔었을 때 울트라 쏟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털에 3개 일단 라인을 쌓고 있는 진영수. 예, 3배럭 본진 안쪽에서 돌려가면서 털의 라인 구축해놓고 바깥쪽에 있는 병력들은 압박과 멀티 커트를 위해서 안 돌려보냈죠, 지금. 그렇습니다. 11시 쪽으로 네. 기술 돌리고 있는 병력들, 나간 병력들, 그리고 모이고 있는 뮤탈리스크. 예. 아, 뭔가 진짜 진영 선수가 지금 정명호 선수의 그런 체제를 일찌감치 분석을 한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에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 이쪽쪽에 여기 또 오버로드 두 개 둘이나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 또 구멍이 나게 되면은 좋은 타이밍에 상대방을 밀어붙이기 좀 힘들어지거든요. 야, 날카롭습니다. 좋은데요. 예, 진영수. 결국에 정명호 선수가 빌드 태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탔는데 진영호 선수가 그런 분석을 이제 끝내고 멀티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게스트 두 개로는 뭐 하이브 테크 올라가봤자 별로 테란한테 무섭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아래쪽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병력들이 예. 있습니다. 아, 한마당 쪽에서 그래도 이제 뮤탈스 컨트롤을 통해서 S춥이 다 잡아준 것 이런 것은 지형을 활용한 아주 좋은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되게 좋네요. 예. 네. 빙글빙글 돌면서 SB와 그리고 털에서 깨놓고 있는 정명호. 네, 아주 자신감 있게 달라붙어야 돼요. 네. 자, 그럼 나가 있는 병력 진영선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멀티에 여전하지 않고 러커를 건너뛰어서 가스를 세이브한 가운데 울트라를 그냥 띄워버리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하던 대로. 예. 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피해를 입지 않고 진영 선수가 상대방에게 멀티도 이제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경기 운영이 펼쳤으면 진영 선수가 괜찮은 건데 정명호 선수가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머린도 잡아주고 예. 일꾼 붙이면 일꾼도 또 잡아주게 된다면 괜찮겠는데요? 예. 노업 상태입니다. 아, 왜 이렇게 멀티 빨리 안 해? 이런 생각 진영 선수가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깥쪽에 나가있던 병력 오버로드 두 개 끊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원적인 타격 심각하게 준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나가네 드로. 예. 그래서 뮤탈스가 할 일 다 하고 정원인과 함께. 네. 네. 센터라인 쪽에 있는 머리 메딕을 잡아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 때인데요. 네. 자, 저글링 방위럽이 방위럽이 돼 있습니다. 예. 자, 저글링 어느 정도 더 모아가지고 이 불법 건물 단속반만 지금. 잡아먹게 되면 예. 근데 진짜 빈집을 들어가는 선택보다 센터 쪽에 나와있는 예. 병력을 잡아줘야 돼요. 야, 여기 벙커도 있고 계속해서 SG 줄줄대 여념이 없는 정명호 선수입니다. 이거 줄이고 병력 이쪽으로 불러세웠으면 바깥쪽에 있는 병력을 커트해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지금 게스 멀티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가 지금 건물 자체는 무리하게 올려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도 피해주는 거 좋긴 좋아요. 네. 근데 멀티 하나 더 떠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게 가스인데요. 예, 투게스에서 태크 다 올리고 울트라까지 누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울트라가 뛰어나옴과 동시에 아, 이제 쓸가스 팍 돌아가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 정명호 선수 이런 식의 플레이 잘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멀티를 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닙니다. 정원인과 지금 뮤탈리스크가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을 그렇죠. 수 있어요, 이거. 드론은 나가고 싶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자, 있죠. 자, 한꺼번에 덮치고 있는 정원인과 뮤탈리스크. 치켜서 대 진출 멀티걸. 이어서 12시 라인, 예, 멀티 가져가야죠. 그렇죠. 바로 나가고 있어요, 예. 예. 올려보내면서 드론이 건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글링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서는, 디팔러와 함께 콤보로 상대방의 병력들 잡아먹고 쓰리가스 돌아감과 동시에, 울트라와 조합이 된다. 이러면은 정명호 선수 시나리오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자, 전이 다수 확보하고 있고요. 밑에 네. 함께 오. 자, 자, 이 병력을 줄여준다면은 저글링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저글링. 방어대 있는 저글링 공격대 있는 멀티 싸웠을 때 결과가 저글링이 싹 잡히는 모습입니다. 저글링 왜 이렇게 안 죽어라는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뭐 물론 뭐 파이어베 한두 마리만 있었으면은 뭐 테란이 이길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았지만은 네. 저글링 힘이 아주 좋았어요. 예. 아이리 병이 확 줄었어요. 예, 확 줄여놓으면은 무슨 얘기냐? 11시 확장 기지가 확 안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SP가 나오면 안 되죠. 네. 자, 정명호 선수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울트라 나왔어요. 나왔어요? 뒤쪽에 디팔로가 같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지금 약간은 좀 아슬아슬한 것이 예. 병력 자체가 지금 덩어리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 그게 약간 위험 부담이에요. 덩어리 수가 많지 않다. 예. 바로 그런 것은 덩어리 수가 많지 않은 것은 무얼로 상쇄해야 되느냐? 타크 소음입니다. 타크 그렇죠. 디팔러죠. 예, 이렇게 구석 쪽에 이제 지금 테란의 그 병력 포지션이 저렇게 잡혀져 있으면 다크솜 한 방에 울트라가 힘 받으면서 데미지 많이 볼 수 있어요. 다크솜 울트라가 한 마리면 어떻고 두 마리면 어떻습니까? 죽질 않는데. 예. 그렇죠. 자, 코스가 해가면서 또 한 번. 야. 자, 방어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명호 선수 진영수를. 야, 이걸로 각광 받았거든요, 정명호가. 예. 지금까지 놓고 있는 정명호입니다. 예. 야. 옛날 하던 대로 그냥 진짜 멀티 많이 안 먹고 틱하게 운영하는 거. 아까 딱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그걸 봐 보면서 옛날 기억을 되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잘했습니다. 됐어, 됐어. 아기자기한 압박인데요. 네. 울트라 고작해서 세 마리밖에 안 돼요, 지금. 어깨로부터 안 죽고 내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또 정명호 선수가 이게 뮤닛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못 죽이고 자신이 안 죽으면은 그 병력 가지고 경기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진영수가 자신감 있게 플레이했습니다만 만약에 정명호가 노말하게 플레이했으면 진영수의 압박에 그냥 끝났을 겁니다. 네. 예. 노말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간간히 그 자신의 특기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맵이든 간에 플레이그까지 디팔로가 안 죽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디팔로의 진검다리 지금 예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한 방 더. 다리가 끊어지질 않고 예. 있습니다. 저게 심장부까지 다리가 내렸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진영 선수가 아무리 진영 선수가 단발 맞다 하더라도 플레이그도 맞았기 때문에 울트라가 이래디 묻혀가지고 달려들면은 다 도망가야 돼요. 낫질 한 번에 그냥 다 쓰러집니다. 야, 앞마당 데미지 준 것도 좋았고 멀티 연연할 줄 알았는데 멀티 연연 안 하니까 진영수가 확 말려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진영입니다. 자, 또 예측을 뒤집는 경기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또 라인업 매치에서 재밌는 경기, 또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정명호 선수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잘했던 선수입니다. 확실히 이런 개성과 또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은 정명호 선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동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있거든요. 그렇죠. 야, 정말 다크솜 진검다리 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크솜이 우리 한 10박 이상이 나왔어요. 저글링을 계속 예, 먹어가면서 뿌려주고 울트라 고작해봐야 세 마리밖에 안 되는데 진영 선수 자존심 좀 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다음 세트 잔처에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와서 마지막 세트 마지막 이 라인업 매치 두 팀의 라인업 매치를 장식할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